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아주 기본적인 영부법을 보다 쉽고 보다 지루하지 않게 강의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걸 강의로 제공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앞에 강의들을 못 듣고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EG4K100을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은 EG4K에 대한 그런 구성과 내용에 대한 소개가 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그 강의에서 지금 동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101에서는 제일 첫 강의에서는 동사를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어서 동사가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설명한다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103에서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 104에서는 동사의 시제를 배웠죠.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그 동사들을 좀 다르게 쓰이죠. 우리도 나는 간다, 또는 이건 현재고 나는 갔다, 간다하고 갔다가 다르죠. 그 다음에 나는 갈 것이다, 이것도 다르죠. 이와 같이 시제에 따라서 동사가 약간씩 변하기 때문에 그 시제에 따라서 영어 동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런 동사의 시제 중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할 건데요. 그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대개 어떤 동사의 시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하는 것을 다이아그램으로 좀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하게 나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 나는 현재 어떻게 한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배웠는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진행형, 완료형, 완료진행형 이렇게 9개가 더 있습니다. 완료진행까지는 기본적인 영문법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어쩌면 진행형이고 완료형까지는 이제 뭘 겁니다. 진행형이라는 뭐냐면은 나는 간다, 또는 나는 공부한다 하는 것을 갖다 지금 나는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가고 있다, 그게 진행이라고 그러죠. 진행, 아직 어떤 게 끝나지 않고 진행. 그 다음에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 끝났다, 나는 공부를 다 했다, 지금 끝냈다, 나는 과거, 예를 들어서 어제 공부를 다 끝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는 나는 지금 막 공부를 끝냈다. 그 다음에 미래 완료라는 것은 내가 내일이면 공부를 다 끝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증에는 그보다 더 복잡하게 그때 끝낼 때 그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 그림을 좀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진행형은 뭘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 같으면 과거에 뭐뭐 하는 중이었다, 나는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I was studying, 나는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는 중이다, I am studying now,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하는 중이다, I will be studying tomorrow, 내일은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유형을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완료는 조금 얘기할 것처럼 했다, 어제까지 다 했다, 작년까지 다 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다 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막 다 끝냈다, 지금 막 끝냈다. 그 다음에 미래 완료는 미래에 어떤 시점에 끝낼 것이다. 자, 완료 진행형은 기초정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재 진행형의 그 문법 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문법 형식. 자, 우리는 지금 동사를 배우고 있죠. 동사를 배우고 있는데 그 동사가 원형 동사, 이걸 원형이라고 그러죠. clean 또는 cook, stop, 아무것도 안 붙은 기본적인 그 동사를 갖다 원형 동사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본적인 원형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나 그 ing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ing 중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 있다, ing. 그래서 뭘 하고 있을 때 그 진행형을 만들려면은 ing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lean the floor. 나는 지금 마루를 청소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I am cleaning the floor. 나는 지금 마루를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She cooks the meal. 그녀는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면은 she is cooking ing를 붙였어요. ing. 그런데 이제 ing를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몇 가지 예외적인 그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자음 stop 이게 단모음이죠. 그 다음에 p 이게 단자음이죠. 이렇게 stop 같이 하는 것은 stopping 하려면은 어렵죠. stopping 하려면 어려우니까 거기다 p를 끝에를 하나 더 붙여서 stopping 이렇게 끝에다가 자음을 하나를 단자음을 하나 더 붙여서 하는 거고요. running 여기가 발음이 나쁘죠. 발음 여기가 그러니까 running 여기에서 n자를 하나 더 넣고 그러니까 stop은 stopping이 아니라 stopping, run은 running이 아니라 running. 발음 어기가 훨씬 좋으니까요. stopping, running 그렇게 하나 더 붙이고 쓴다는 거더고요. 끝에 이제 e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come하고 coming, ing를 붙이면 coming인데 e자가 필요 없죠 그냥. 왜냐면 coming 하면 e자예요. e자 발음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write도 마찬가지입니다. write 끝에 e자가 발음이 되는 게 아니죠. come도 e자가 발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발음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빼버리고 coming, write도 e자가 발음이 되는 거 아니니까 빼버리고 writing 이렇게 coming, writing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가 i로 끝날 때는 die 하면은 그 다음에 lying 하면은 이것도 발음 어휘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die 할 때는 i를 y로 고치고 ing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ei를 갖다 y로 dying, lying. dying은 죽는단 말이죠. 죽는다. 나 죽어가고 있어. lying은 들어눕는다 그 말이죠. 들어눕는다. lying. 자,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면은 뭐가 된다? 진행형이 된다. 이제 몇 가지 예외적인 거. stop. 이 예를 갖다가 예를 외우는 것이 이런 문법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좀 쉬울 거니까 예를 들고 아 이게 이런 거였지 하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조건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clean 청소하다 깨끗이 한단 말이죠. cleaning, dry cleaning 그러죠. dry cleaning. cook 조리하다 요리하다. cooking. 그 다음에 stop은 잘 알죠. 정지하다 stopping. 그 다음에 run 달리다 running. come 오다죠. come go 가고 go and come 오다. write 뭘 쓰다. write a letter 편지를 쓰다. writing. die 죽는다 그 말이죠. dying. lie 눕다. lying. 예. 이걸 갖다가 만약에 잘 아직 안 해지면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몇 번이고 반복해가면서 읽어가면서 써가면서 노트에다 써가면서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어떤 기능과 어떻게 사용되는가 기능과 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현재 사건이 또는 현재 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공부하고 있거나 달리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끝나지 않는데 지금 공부라고 했는데 공부 안 끝나고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자는데 아직 못 일어나고 계속 자는 거. 이렇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현재 진행이니까 현재니까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뭘 하고 있는가? 자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말을 할때 그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you are using the internet. 너는 지금 인터넷을 사용 중이다 그 말이죠. 사용하고 있다. 너는 인터넷을 지금 사용 중이다. 왜냐면 지금 그다 끝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이건 좀 사소한 거니까 뭐안 해도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행위나 경향모사 어떤 경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more and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more people만 해도 괜찮습니다. More and more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more and more 했어요. More people are becoming vegetarian. Are becoming 뭐가 된다 그 말이죠? Are become은 뭐 된다. 뭐가 되고 있다. Vegetarian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 Vegetarian. 요즘 계속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의역하면 그렇죠.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이죠. 왜냐면은 육식이 몸에 안 좋다 하는 그런 영양학적인 근거들이 많으니까 될수 있으면 채식을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경향 트렌드죠. 경향을 모사할 때 이렇게 becoming을 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일시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the weather forecast was good.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죠. Weather forecast was good. 일기예보가 좋았는데 오늘 날이 좋다고 그랬어요. 일기예보 볼때 오늘 좋다고 그럴 때는 it's fine today. Fine 그런 말을 쓴다. It's fine today. It's sunny today. 그랬는데, but it is raining at the moment. 그런데 지금은 at the moment 지금은 뭐가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네. 그런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날씨가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비가 오고 있네 할 때, 그 일시적인 상황을 쓸때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쓸수 있다. 됐죠?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always, forever, constantly. always는 뭡니까? 항상, forever, 언제나, constantly, 끊임없이. 이건 뭐예요? 자꾸 반복되는 거거나 반복하거나 지속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해리 앤 셀리 are always arguing. 해리 앤 셀리. 해리하고 셀리는 are always arguing. 항상 다툰다. 항상 싸우면 말다툼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은 마치 그냥 항상 한다고 그랬으니까 늘 한다고 계속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씁니다. 해리 앤 셀리야 Always arguing. 이게 이제 뭐가 없으면은 always가 없으면 Harry and Sally are arguing을 하다가 argue 하면 되죠. argue. Harry and Sally argue. Harry와 Sally가 다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진행형으로서 arguing하고 거기에 always를 집어넣어 가지고 항상 반복적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읽고 다시 그걸 갖다가 필요하면 노트에 적어가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걸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현재 진행형은 어떤 지속적인 상태나 예를 들어서 다른 점들을 보고 본다. 내가 보면은 지금 계속 안 보면은 보는 게 아니죠? 듣는다, hear, smell, 냄새를 맡는다고. 내가 지금 냄새를 맡으면 계속 안 맡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I love you 오면 내가 love를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는 것이니까 love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 have 난뭘 가지고 있다. 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버리거나 남을 주기 전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belong 누구한테 속해 있다. It belongs to me. 그건 내 것이다. 나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어떤 소유랄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태랄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그것을 갖다가 진행형으로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I see you 하면 되죠. I am seeing you. 나는 너를 지금 본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나 너를 본다는 게 똑같은 얘기죠. I see you 하면은 내가 너를 지금 본다. 그럼 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I am seeing you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I see you 그러죠. I smell the nice curry flavor. I smell. 나는 뭔 냄새를 맡는다. 그 다음에 I love you 하면 되죠. I'm loving you.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 I'm loving you. 그 다음에 I know it. 나는 그걸 알고 있으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I am knowing it. 나는 지금 아는 중이다. 아는 중이다. 이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오감각이죠. 듣고 냄새 맡고 뭐 보고 하는 걸 알지. 그 다음에 감정. 사랑한다, 좋아한다, hate는 미워한다죠. 그 다음에 안다, believe, 믿는다, 이해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유하는 거, have. 틀림없이 해야 될건 have는 해야 됩니다. have하고 see, love. 뭐이 정도이면 되겠죠. have, see, love, know. 이런 정도. 이런 정도를 왜 가지고, 이런 건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I am seeing you. 하면 그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I see you죠. 그 다음에 he knows me. He is knowing me. 이건 아니죠. He knows me죠. 자,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또는 어떤 경향. 어떤 경향.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주의할 것은 이런 어떤 소유랄지 지속적인 상태를 할 때는 진행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을 만들었으면 현재 진행형도 이제 긍정문과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비동사도 그랬고 일반 동사도 그랬고 배운 다음에 뭘 했어요? 긍정문. 긍정문은 뭐예요? 평서문이라고 그러죠? 평서문, 긍정문. 그걸 갖다 반대하는 건 부정문. 그 다음에 질문으로 바꾸는 건 의문문 그랬죠? 예를 들어서, I dance. 나는 춤을 춘다 그랬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문은 I don't dance 그랬었죠? 그 다음에 I am a boy. 부정문은 뭐였어요? I am not a boy. 뭐 이렇게 앞에서 다 그런 걸 배웠죠? 이제 이런 진행형을 가지고 부정문과 긍정문, 의문문을 만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dancing. 난 춤추고 있다. 나는 춤추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죠. I am dancing.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난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그러면, I am not dancing. 비동사 다음에 not을 번었습니다. I am not dancing. I am not dancing. 그 다음에 의문문은, 무엇과 무엇을 바꾸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어하고 동사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주어는 I고, 동사는 am이니까, 비동사니까요. Am I dancing? 하고 뭐, 의문부호, question mark를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I am dancing은 am I dancing? 이렇게요. 그 다음에 you는 you are라고 그랬죠? You are dancing? 하면 you are not dancing. Are you dancing? 그렇죠?
뭐 앞에서 이미 공부들을 한 거니까 쉽죠? He, she, it는 is dancing.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는 뭡니까? is죠. is not dancing. 그러면 의문문을 때는 is he, she, it dancing? it은 이제 로봇가 춤을 추거나 하면 it dancing 하겠죠? 그 다음에 복수. we are dancing. we are not dancing. are you dancing? 의문문은 끝을 올리라고 그랬죠? are you dancing? 그 다음에 you are dancing. 아, 이건 여기는 단수고 여기는 지금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춤을 추고 있다. 그럼 you are not dancing. you are not dancing. 이게 이제 부정을 도드라지게 하려면은 not을 좀 강하게 하면 됩니다. you are not dancing. you are not dancing. 만약에 춤을 안 추고 있다는 강조하려면 you are not dancing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가 춤을 안 추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면 you are not dancing 이렇게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면은 그것을 강하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Are you dancing? 너희들은 춤추고 있니? They are dancing. 그들은 춤추고 있다. They are not dancing. They are not dancing. Are they dancing? 되죠? 이게 어떤 이미 이건 배운 거죠. I am, you are, he is, we are, you are, they are. 그 다음에 의문문은 주어하고 뭐더고 동사하고 바꾸고 동사하고 바꾸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문은 비동사 다음에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not을 집어넣으면 쉽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다음 동사의 ing형을 쓰시죠. 현재 진행형을 쓰라고 말이죠. 쿡, 동사의 ing형을 쓸 때는 뭐만 붙이면 돼요? ing만 붙이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쿡 같으면 쿡 하고 쿠킹, ing만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run은 running 여기에다 앞서 어떻게 했어요? n을 하나 더 붙였죠. 이렇게. 그래, running, R-U-N에서 N을 합쳐 running, N-I-N-G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running 여기가 나쁘니까요. running 겁니다. 그 다음에 come, come에서 끝에 E는 발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라 더 거기다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coming, I-N-G 붙일 때는 E를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규칙에서 그걸 뺐었죠? 그 다음에 die. die는 예외적으로 뭐 했어요? i로 끝날 때는 뭐로 바꾸라? y로 바꿔서 dying. dying. 이렇게 했었죠? 자, cooking은 규칙적인 거. ing. cooking. run은 n을 하나 더 붙여서 running. come은 e 빼고 coming. die는 y로 바꾸고 dying. 그랬었죠? 예.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진행시제 문장으로 바꾸라고 그러죠.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친다. 그러죠? 나는 피아노를 친다. 나는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I am 비동사어고 그 다음에 playing 그랬죠? I am playing the piano. I am playing the piano. 그 다음에 she wears a skirt. 그는 스커트를 입는다. 그녀는 스커트를 입는다. 그럼 뭐예요? She is 비동사. 그 다음에 wear의 ing형은 wearing. 이거는 wears ring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 원형에다 ing를 붙이니까 she wears ring이 아니라 she wearing. She is wearing a skir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we sing a song loudly. 우리는 노래를 크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죠? 그럼 이거예요. 뭐예요? we는 비동사는 are. 그다음에 sing의 진행형은 singing. 그렇죠? we are singing a song loudly. we are singing a song loudly. 그다음에 Kate cleans the room. Kate는 방을 지금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Kate 비동사 is 3인칭 단수 Kate is cleansing이 아니죠. 왜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니까 SD고 cleaning the room. Kate is cleaning the room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옳지 않은 말을 고치죠. I am knowing his face. 나는 그의 얼굴을 아는 중이다. 이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엇을 하는 중이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I know his face. 나는 그 얼굴을 안다 그 말이죠. 알으면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 중이고 아는 것이 같은 거니까 이걸 갖다가 I know his face 하는 것을 갖다가 I am knowing his face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she is loving ice cream.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매우 좋아한다고 말이죠.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먹으면 그녀는 아이스크림 매우 좋아한다면 되는 것이지. 그녀는 아이스크림 매우 지금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he loves 3인칭이니까요. loves ice cream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정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cook은 뭐라고 그랬어요? cooking 하라고 그랬죠? 이건 아주 규칙적인 그런 cooking 변화고요. 그다음에 running은 any 너무나 발음이 나쁘니까 running 여기 나쁘니까 running에서 n을 하나 더 붙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coming은 이자가 발음이 없는 거니까 빼버리고 coming 하라고 그랬죠? die는 이거나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외우십시오. I는 Y로 바꿔서 dying 한다고 그랬죠. dying하고 lying 밖에 없어요. die, lie. 그두 개밖에 뭐 거의 쓰이는 게 없으니까요. dying, lying 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I play the piano는 뭐예요? I am playing the piano. I am을 줄이면 I'm이죠. I'm playing the piano. I am playing the piano. She wears a skirt. She is wearing a skirt. Wearing이 아니라 s를 빼고 wearing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니까요. She is wearing a skirt. 그랬죠? She is는 줄이면 뭡니까? She's였죠. She's wearing a skirt. We sing a song loudly. We are singing a song loudly. We are singing a song loudly. Kate cleans the room. Kate is cleaning. 이것도 cleans ing가 아니라 clean ing. 동사 원형으로 바꿨어요. Kate is cleaning the room.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옳지 않은 걸 고치셔. I am knowing his face. No, I'm knowing이라는 없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I know his face고. 그 다음에 he is loving ice cream, she is loving ice cream. 그럼 she loves ice cream은 아주 단순하게 고쳐지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진행형을 배웠습니다. 진행형이라는 건 뭡니까? 뭘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과거랄지 미래 진행형도 다음 수준에서는 2단계나 3단계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ing를 붙이는데 몇 가지 예외가 있었죠? run 같이 하나 글자를 더 붙이고 한달지, come 같이 이를 빼고 한달지, die 같이 글자를 변화시켜 달지 이런 뭐 예외들이 있었으니까 그 규칙들을 좀몇 번을 써가면서 한번 외우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저는 이화국이고요. 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연락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EG4K나 이화국 교수를 검색하면은 이 강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의 강의는 EG4K105입니다. 그걸 검색해서 치면은 이 강의가 바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지금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것에 기체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 강의는 EG4K100이니까 그걸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러고 이걸 갖다가 일일이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기가 나쁘니까 제가 제 홈페이지 떡떡떡 이화국.com에 가시면 이걸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만드는 중에는 아직 다 정리가 안 되고요. 이걸 다 만든 다음에는 제가 다 정리할 거니까요. 그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다양한 그런 영어 공부를
또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동사의 기본적인 것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용사랄지 부사에 관련된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